왓썹으로 네,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요즘 날씨가 좋은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이 바로 퍼스널 모빌리리 네, 전동 킥보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 좀 똥파리 새끼 내가 잡는다. 폴딩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휴대성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알아봅시다. 네, 제품명은 아이나비에서 출시한 로드 기어라고 합니다. 무게는 18.5kg로 뭐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무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딩이 핸들까지 다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부피감은 굉장히 작다는 거. 일단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펴주시고요. 끝까지 네, 끝까지 찰칵할 때까지. 그리고 핸들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폴딩이 됩니다. 핸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핸들의 높낮이를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폴딩이 된 김에 디자인과 빌드 퀄리티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블랙이고 요 파란색 약간 톤 다운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인 측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마음에 들었고요. 어그로를 끄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심플한 게 또 깔끔하잖아요. 네,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처음에 구매하시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퀴 사이즈를 꼭 보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인치 튜브형 바퀴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면, 뒷면. 이 바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서스펜션 하나, 후면에 서스펜션 두 개,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쇼바죠. 네, 쇼바가 앞면, 뒷면 모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보도블록도 굉장히 울퉁불퉁한 국내 여건을 생각하면 이런 서스펜션도 꼭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튜브형 바퀴에다가 서스펜션도 앞, 뒤 다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역시 중요한 건 주행 성능이잖아요. 제가 저기 좀 가파른 곳으로 가서 네, 주행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시다. 여기도 벌레가 엄청 많네요. 네. 네, 보셨다시피 한 12도 정도 되는 경사에서 한 17kg, 네, 배터리가 거의 최대 출력일 때 17kg 정도의 모터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만나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정도의 경사이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나 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겠다 이런 용도라면 충분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스로틀링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동을 할 때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이랑 스로틀링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나비의 로드기어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기는 만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온, 오프 개념으로 미세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로드기어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을 약하게 당기면 천천한 속도로 출발이 가능하고 세게 당기면 네, 급가속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천천히 처음에 속도를 죽여주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팅값을 모두 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본적인 세팅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뭐 전동 자전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킥보드 모두 잘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무릎팍이고 여기 팔꿈치고 엄청 깨먹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무조건 잘 서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동식 그리고 드럼식 이렇게 두 가지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드럼식은 말 그대로 이 자전거 브레이크 잡듯이 지면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시스템이고요. 전자식은 속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를 출력을 제한을 둬서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행 성능만큼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는 55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는 무리고 이런 오르막도 많고 가속력도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한 25km에서 30km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절대 적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10km 정도의 통학 거리라면 한 번 완충으로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겨울 굉장히 추울 때는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되니까 그 점은 좀 알고 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AS를 받을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 전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바퀴가 터지거나 뭐 마모가 많아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AS망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꼭 사시길 바라고요. 뭐 이 아이나비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AS망이 잘 갖춰진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이나비 로드기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장점만 말하는 것 같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좀 하드하게 레저 용도로 전동 킥보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나비의 로드기어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속력도 굉장히 빠른 편도 아니고 안정과 밸런스에 맞춰져 있지 익스트림, 가속력 그런 부분에 맞춰진 킥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총평을 내리자면 출퇴근용이라든지 통학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아이나비의 로드기어 전동 킥보드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